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안입니다. 대보기와 산에 와서 울목이 굉장히 많은 경우를 또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산명통의 저교에서 보게 된 명식이 생각이 났어요. 다름이 아니라 보통 저희가 목의 세력이 강할 때는 목이 많으면 목생화의 이치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목이 너무 강할 때 화기운도 덩달아서 이 목이 생을 하니까 그런 이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상은 산에 와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목이 너무 많아질 경우 그늘이 참 많죠. 지금 멀리 대보기가 내려와네요. 내려오고, 햇살이 이렇게 강한 여름이 시작된 계절입니다. 지금 딱이 예시를 들기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좀 찍어봤는데, 을목이 이렇게 왕성할 때는 자기들끼리 자리 차지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요. 목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예전에 서대승님이 언급했던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오히려 꺼진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나무가 많으면요. 즉, 목이 너무 많으면 적당하면은 불도 잘 타오르겠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오히려 시원해. 지금 제가 와서 이렇게 산을 쭉 가보면 숲속에서 태양빛을 나무가 거의 흡수를 해버려요. 드문드문 지금 나무가 산에 있는 것을 볼수 있으시잖아요. 숲속에서도 태양빛을 온전하게 이 나무들이 전부 자기 목대로 다 가져가지 못하고 어떤 나무는 크게 가져가고 어떤 나무는 그 적은 빛을 분산해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축축하고 아주 차가운 흙에 사는 나무는 그 적은 양을 가지고 1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되지는 못해요. 적은 햇빛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목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걸 목생화로 생각한 다음에 햇빛을 충분히 사람의 인생에서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체 명조를 풀때 어떤 특이한 명조가 들어오게 되면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목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더안 좋죠. 땅이 좁으면 어떨까요? 여기는 그나마 산이지만 굉장히 좁은 땅에서 목이 빽빽할 경우에는 이쑤시개를 꽂아놓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나마 넓은 산이거든요. 산에서는 동식물도 살고 지금 새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새도 날아다니고 들짐승들도 여기서 이제 양분을 얻어먹고 살아요. 산은 그나마 넓은 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람이 일구고 가꾸는 밭이 아니라 그냥 자연 상태의 산이에요. 무토 위에서 살아가는 을목들이죠. 물론 지금 군데군데 갑목도 있습니다. 근데 을목이 굉장히 많죠. 키가 작은 을목들입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햇볕을 받으면 이 을목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는 햇볕이 거의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여름에는 이렇게 땡볕을 피해서 숲으로, 계곡으로 사람들이 피서를 많이 옵니다. 그러면 나무가 굉장히 많을 때는 오히려 불이 잘 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이 굉장히 적으면 어떨까요? 민둥산처럼. 그러면 태울 것이 없죠. 다 타버린 재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땅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땅에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얼기설기 얽혀있죠. 서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드넓은 산에서도. 작은 나무, 큰 나무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산에서 물도 자기 목만큼 취해야 되고, 불도 한정된 이 햇볕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요. 그나마 그래도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자연의 작은 이치에서 살아가죠.
바람이 술술 불게 되면 물기가 적은 경우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서 물을 다 말려버리죠. 금방금방 증발도 됩니다. 근데 바람도 거의 없다 그러면 물만 축축하고 햇볕은 들어오지 않고 나무에 이끼가 끼고 곰팡이가 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을목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 가을 겨울이 되었을 때 어떤 그 포자나 균에 의해서 전염병도 돌 수가 있고요. 지금 점점 깊은 산으로 가고 있는데 도리어 목 성분이 많을 때는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거죠. 햇볕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럼 사람의 인생에서도 똑같이 대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천간에 갑 혹은 을이 너무 많고 또 어느 한 지지에서 목에 뿌리가 생기는 거죠. 뭐 진이라든가 묘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뿌리가 생기게 되면 이제 실세가 강해지는 부분이니까 힘이 강한 만큼 햇볕은 그만큼 들어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도리어 추워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습습한 목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낙엽도 쫙 깔려 있고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겁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숲속에 들어와서 봤을 때. 그래서 이론적으로 책만 보시고 오행을 느끼시면은 놓치는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만약에 무토가 뿌리가 부실한 무토라고 한다면 이런 산이 아니라 무너지는 어떤 절벽에서 제가 촬영을 해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절벽에서는 을목이나 갑목들이 마음 놓고 살아가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절벽은 아니에요. 계속 산등성이 타고 올라가는 이런 목 기운들이 살기가 아주 괜찮은 환경이죠. 비가 오면 취하면 되고 또 나무 뿌리가 그만큼의 자기 목만큼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흘려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목이 세력을 굉장히 강하게 지니고 있으면 강한 경금이 치러 들어와도 오히려 자신들의 세력으로 피할 수도 있어요. 좀덜 아프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점도 있죠, 이렇게. 모여 있으면. 햇볕은 혼자서 고스란히 받지는 못하지만 적당하게 자라잖아요. 적당하게. 또 경쟁도 되니까 약한 나무는, 약한 목은 도태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 없는 풀을 뽑아서 논밭에서 제거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저절로 자연 경쟁이 되기 때문에 알아서 도태가 되는 거죠. 약한 목은 도태가 되고 강한 목은 살아남고, 그리고 이제 죽은 목 성분 같은 경우는 사목이 돼서 다른 목 기운을 위해서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자연에 들어와서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산에 가시면 그냥 아, 아름답다, 풍경이 좋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제 오행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한번 차근차근 목이 어떻고 화가 어떻고 또 과연 겨울철에 내가 이렇게 숲속에 와서 들여다봤을 때 수생목이 되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따져보시고 그래서 이 사조하기 참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쉽지 않고 참 공부하기가 만만한 학문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갑니다. 상담이나 강의 문의하실 분들은 하단에 있는 제 연락처로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 운영 시간은 8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현재 강의는 온라인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목생어에 대해서는 꼭 한번 이렇게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